네, 어제 북한의 김정은 신년사를 내놨는데요. 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정은이 북한 주민한테 사과를 한다고요? 자, 어제 있었던 28분의 연설 가운데 아주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여러분께 이거 소개해드리고 과연 어떤 뜻에서 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나를 굳게 믿어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열렬히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야 할 결심을 가다듬게 됩니다. 저는 저 장면을 보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거 진짠가? 자, 보세요. 자, 내 능력이 따라서지 못해서 안타깝다. 나를 자책한다 그랬고요. 더 분발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김정은이가 네. 2012년도 4월 달에 네. 처음 등장할 때 네. 내가 북한 주민들한테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 네. 그리고 사회주의적 부경화를 노리게 해주겠다. 네. 라고 약속을 한 지 이제 5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러면 뭐 부경화는 아니라도 배는 골창 켜줘야 되는데 도대체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잘 돌아오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인민들을 위해 저렇게 네. 노력하고 있지만 내 능력이 참 부족하다. 그래서 내 마음은 진심이다. 네. 이런 걸 얘기해서 자기들의 비난을 좀 회피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네. 그 성향이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 회피에 이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지금 뭐 김정은 생각 속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보는 관점은 뭔가 하면 지금 이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참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방송을 참 자주 보는구나. 네. 지금 저 친구 생각하는 거는 저기 카운터 파트너를 우리 박근혜 대통령으로 생각할 거예요. 아하. 네. 항상 상대란 게 있잖아요. 뭐 아베 같으면은 뭐 트럼프라든지 중국의 시진핑을 네. 생각할 건데 저 사람은 누구겠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떻습니까? 급전직하로 추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비교해서 자기를 약간 낮추면서 거꾸로 박 대통령을 툭 깐다 그럴까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극을 하면서 자기가 더 위대하다. 이거는 왜 우리나라 여야 지도자들도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는 뭐 하고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저의 하나의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통일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 김정은의 자아 비판. 아니,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김정은이 자아 비판을 하다니요. 어쨌건 했는데 네. 성과 부진 비난을 완화하려는 거다. 결국 책임을 누군가한테 좀 밀어보고 싶은 건데 그럼 누구죠? 자, 주민도 그럼... 아니고 자기도 아니면 저럴 경우는 네. 북한에는 그 김일성 시대부터 네. 김정일 그 김정은 시대 내려오면서 하나의 아주 그 야급빠진 그 수법을 쓰는데 최고 지도자는 인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네. 중간 간부들이 무능하고 이 착복을 하고 부정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시가 전달 안 돼서 내가 배가 고프다라고 해서 네. 저런 경우는 그 김정은한테 비난이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 간부들한테 비난을 이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야건수를 쓴다고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가를 80년대 휩쓸었을 때가 있었죠. 근데 저도 80년대 대학 다닐 때 들었는데 전대협 의장을 막 떠받들었잖아요. 당시 운동권 학생들이. 그 이유가 이제 주체사상에서 수령을 옹위한다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수령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런 거 주체사상 핵심 아닙니까? 네, 네. 이거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기 네.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그 대한민국 같은 나라나 민주국가에서는 이 위정자들이 네. 직접 국민을 상대로 통치를 하는 치민을 합니다. 그런데 네. 공산국가에서는요. 치민을 하는 게 아니라 치관을 합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면 노동당이나 공산당이 행정부를 다스리고 그 행정부가 정치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행정부를 날리는 거거든요. 중국 공산당이 아주 치관이란 말을 잘 쓰는데 지금 저기도 보게 되면은 저기도 지금 저 내각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못하면 네. 내각 책임을 하게 되는 거고 수령은 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가 주체사상에 반영되다 보니까 수령의 무오류성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있었던 장면 중에 하나도 김정은이 말로만 사과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자, 좌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꾸부정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왼쪽 보십시오. 저렇게 고개를 숙여서 푹 인사를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은 이제 인민복을 입고 배지 달고 했던 과거의 영상이고 왼쪽이 양복을 입고 배지 든 올해의 모습인데 자, 김정은이 보십시오. 고개를 숙여서 인사합니다. 저게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북한 주민과 관계없이요. 네. 김정은이 저 왼쪽을 좋아합니다. 네. 우리가 저 사진을 쭉 찍어 또 보면은 저 안경이 지금 계속 바뀌는데 안경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이 좀 날카롭게 나오는 사진이 있으면 굉장히 싫어한다고 들었어요. 아마 저렇게 부드럽고 조금 서구적으로 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인민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거를 지금 받아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네. 그게 또 인민에 어떻게 어필이 될까 하고 해석하고 있는 건 우리 거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요. 좀 이제 이 내용 보면서 자비판 이거 김정은이 자기가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누구의 건의를 받았을까요? 이거 도대체 김정은한테 지도자 동지, 인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건의할 사람이 북한에 있습니까? 아, 유일하게 한 명이 있죠. 한 명 있다. 누군가? 선전선동부 부부장하는 김여정입니다. 아, 여동생. 여동생 김여정이가 네. 오빠한테 네. 이렇게 하니까 인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김여정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저런 말을 저런 건의를 할 수가 없었겠죠. 네. 그리고 이게 지난해하고 달라진 게요. 네. 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그 원고를 보고 읽느라고 고개를 네. 계속 숙였는데 네. 올해는 뭐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지 네. 앞을 보면서 조금 여유 있게 그 연설문을 낭독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점도 조금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북한에 김정은이 핵실험 반복하고 미사일 쏘고 수소폭탄 실험했다 그랬을 때는 미친 거 아닌가라고 미치광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양지열 변호사님. 그러면 여동생이 했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그러면 이래? 내가 사과해? 고개 숙여? 오케이 합시다.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것 아니냐 싶어지네요. 저는 전략적 사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네. 보면 지금쯤에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약간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고 그동안에는 물론 뭐 숙청도 많이 했었고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뭐 소개 성과도 못 올렸고 했지만 네. 국권 5년차를 넘어서부터 이제는 네. 자신 있어져서 저런 모습까지도 자발적으로 보인 게 아닌가 하는 네. 추측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 김정은 신년사를 보면은 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자신감에 네. 차 있었고 네. 네. 또 양복도 이제 저 지금까지는 인민복을 입었다가 올해 그렇죠. 처음으로 양복을 입었습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유일적 독재체제가 만들어졌고 과거에 김일성이도 젊을 때 네. 초기에는 인민복을 많이 입고 신년사를 했지만 네. 나이가 들어서 자신감이 생겼을 때는 네. 이 양복을 많이 입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이가 이제 내가 아무리 네. 스스로 자아비판을 하고 책임을 나한테 돌린다 하더라도 누구도 네. 감히 나한테 도전하지 못한다. 내가 이제 완전히 유일적 지배체제를 확립했다라는 것을 이제 과시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난해 안경태하고 올해 안경태를 네. 좀 보시면은요. 그 지난해에는 그 전체가 그 검은색으로 띈 그 뿔테 비슷한 안경테였지만 네. 올해는 보면 위에만 좀 검은색이 있고 밑에는 좀 확 투명하지 않습니까? 네. 저게 2016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안경테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보면 김정은도 어떻게 보면 그 안경테를 통해서 이 남한 사회와 조금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좀 오래된 책인데 모택동의 사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네. 20년 전에 나온 리지스위가 쓴 건데 그 미국에서 굉장히 The Private Life of Mao라고 나왔어요. 아, 그 주치의가 썼던 그 책. 네, 리지스위죠.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60년대인가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대만에서 폭격전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네. 군법마조도에서 양쪽이 네. 중공이 먼저 쐈는데 그걸 놓고 네. 미국의 모든 국제 정치학자들이 왜 마오가 먼저 공격을 했냐 해석과 해석을 했는데. 네. 그 리지스 씨가 옆에서 딱 본 거는 뭔가 하면 간단합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을 텐데 기분 나빠서 쏘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뭔가 하면 확 김에. 네. 그 뭐 그래 쏴라는 거 한 거지 뭐 거기 국제정책으로 엄청난 음모도 없고 준비도 없었다는 건데 지금 저는 저 김정은을 쭉 보면서 네. 김정은은 저 테레비를 보고 자기가 만족하는 스타일로 구하는 거예요. 네. 금방 안경이 나왔는데 안경이 한 100여 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찍어서 마음에 안 들면은 저 찍은 친구 혼나고요. 사진 잘못 찍고. 잠깐만요. 김정은의 안경이 100개입니까? 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동안 이제 사진 찍혀서 네. 보게 된 거. 그걸 분석한 맞아요. 사람들에 따르면은 날카롭게 네. 보이지 않고 부드럽게 보라는 걸 원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좀 서구적으로 보라는 걸 원하는 스타일이랍니다. 따라서 네. 저거는 자기가 택했고 자기가 한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그걸 보면서 또 즐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너 네. 서울 모델 따라왔구나 그러면 에이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동안 이제 북한의 신년사 이런 곳에서 그 남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름, 실명 공개하고 이런 거 잘 안 했었거든요. 그러나 탄핵 국면에 들어와서는 김정은의 신년사 때도 박근혜 대통령 직접 얘기했습니다. 아마 남북대화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뜻 같겠죠. 소개합니다.
남조선에서는 대중적인 반정부 투쟁이 세차게 일어나 반동적 통치 기반을 밑부리 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보수 당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입니다. 동족 대결에서 살 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4대 매국 세력이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네, 뭐 박근혜와 같은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호칭 붙이는 것도 보통 이게 아버지의 상대였잖아요. 네, 그랬죠. 이제, 예. 지금 저 김정은이가 마지막 말이 전민족적 투쟁을 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촛불 시위에 우리 국민들이 최순실 사건에 실망을 해서 많이 들어와서 네. 이렇게 뭐 촛불 시위도 하고 하지만 북한이 자꾸 거기에 개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기서 명백히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읽을 수 있는 게요. 북한 처지에서 큰 기회가 언제였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1980년 광주 때하고 네. 그다음에 87년의 6월 사태였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그 이전에도 물론 위기였지만 그거는 옛날이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 두 개의 기회 때 북한이 제대로 개입했나요? 제대로 개입 못하고 자꾸 준동, 뭐 일어나라 흥기만 자꾸 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한에 만약에 남로당이 있으면 일어나라. 뭐 운동권이 있으면 일어나 이거거든요. 네. 그때도 그때가 오히려 북한이 기회겠습니까? 지금이 기회겠습니까? 저는 지금이 그때보다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은 여전히 뭐 그 시스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하면 김정은은 이번 기회가 기회긴 기회인데 자신이 없으니까 남한 내에 역량 있는 사람들 일어나봐라 선동을 하는 거거든요. 저걸 보면서 어떤 김정은의 한계를 우리 읽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신년사의 분석을 좀 이렇게 맞춰보겠고요. 자, 뭐 실제로 했던 신년사 뭐 전망이라는 게 다 맞을 수는 없는 것 같겠습니다만 어제는 사과의 그 장면을 통해 김정은의 속마음 상태와 지금의 권력 상황 좀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제 안보 얘기 나온 게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 군이 좀 실수를 했군요. 동해바다에 생긴 일이죠. 황망한 실수였죠. 강원도 양양에서 한 60에서 70km 정도 떨어진 해상에 네. 벌어진 일인데 네. 우리 해군 초계기가 저곳을 상공을 올라가다가 네. 계기 조작 실수를 해가지고요 네. 무장 비상 투하 스위치를 눌러버렸답니다. 네, 눌렀어요. 예, 그 바람에 이 장착돼 있던 하품 미사일 두 개, 어뢰 두 개, 네. 대잠폭탄까지도 두 발이 떨어졌는데 네. 어쨌든 뭐 다행히 큰 사고는 안 일어났고 마침 뭐 해역에서 어선도 한 적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네. 이 떨어진 게 그나마 한 4,50억 정도 이른다고 합니다. 무기값 자체가. 6발이에요. 근데 큰 사고는 없었던 게 천만 다행입니다. P3C,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잠초계기인데, 대잠초계기인데, 영상 저희가 보여드리면 알겠습니다만, 글쎄, 비행기 외경, 외관만 보면 이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데, 저렇게 미사일 이런 게 비싼가요? 자, 이제. 아, 저기서 발사할 수 있는 게요. 네. 그 배를 잡는 비행기에서 쏠 수 있는 대한미사일을 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저는 저거는 오라이언 P3C 아닌데 어쨌든 네. 그걸 타보면요 작전 중에 이 구멍을 탄 게 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어뢰도 투하를 하고 그 다음에 소노부이도 떨어뜨리고 하는 비행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P3C에 가깝겠네요. 네, 요건데 네. 아니 6발인데 40억에서 50억이다. 어뢰 뭐 그런 거니까 비싸죠. 유도무기니까. 이게 대량 생산이 안 돼서 거의 수작업 하듯이 해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 유도 무기 치고 네. 한 발에 10억 안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 0이 하나 더 붙는 것도 네. 많습니다. 네, 10억 안 하는 게 없고 네. 사드야 뭐 한 발에 110억씩 하니까요. 네. 그럼 뭐 근데요. 그런데요. 이제 궁금한 게 이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비상 스위치 잘못 눌렀다는 건데 이 빨간 스위치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네요. 조작 실수인데 그런 게 네.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군요. 제가 더 웃긴 사건 하나 말씀드릴까요? 미국 액 친구들은요. 네. 핵폭탄 실고 갔다 떨어뜨린 적도 있어요. 스페인에 떨어뜨린. 굉장히 유명한 진짜입니다. 이거 핵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공중 기부를 하다가 네. 문제가 돼갖고 진짜 이 미국은 그 공중 폭격기들이 핵폭탄 싣고 다니는데 네. 떨어뜨렸어요. 네. 그렇다면 그게 10km 상공 떨어진 걸로 아는데 터졌게요, 안 터졌게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으니까 다행히.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핵폭탄은 떨어지면 안 터집니다. 이거는 임계치가 돼야 터지지 그게 안 되면 안 터지는데 그것 때문에 스페인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떨어진 다음에 하나는 바다에 떨어지고 하나는 땅에 파묻혔는데 그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망다니고 주 스페인 미국 대사가 거기 와서 해수욕장인데 수영도 하면서 핵 걱정하지 마라 방사능 없다 쇼를 했는데 네. 나중에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실수하고 대한민국 해군도 가끔 저렇게 정신없는 짓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자, 어쨌건 이렇게 고가의 무기 이제 실수하는 바람에 이제 50억 정도 안팎의 6발이 투하가 됐거든요. 뭐 실수겠습니다만 글쎄 뭐 기강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뭐 다 도매급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거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요. 얼마 전에 왜 우리 방송에도 했지만 미국에서 험비
차량을 네. 낙하산 떨어뜨린 낙하산 뚝 끊어져서 그냥 추락하는 거 한번 방영했었죠. 영상 저희 봤었습니다. 그 미군 그 귀한 헌비 차량 무너지는 거 보면 실수가 역시 사람이 하는 거라서 있긴 있습니다. 자, 이제 변호사님. 일단 뭐 해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라고 하고 있나요? 아, 일단 저거 자체가 어쨌든 다행인 거는요. 이게 아까 핵무기도 안 터진다고 하셨잖아요. 저거 네. 투하된 것도 이게 터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소해함 같은 걸 그 동원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건져내면 네. 뭐 4, 50억 원 정도가 그대로 다시 살아난 모양입니다. 저도 무기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쓸 수 있는 모양이에요. 건져서 잘 말렸으면 뭐 똑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인민군은 그렇게 하겠지만 아마 못 쓸 겁니다. 아, 근데 네. 실제로 그 떨어진 해역에 네. 수심이 한 1000m 된다니까 건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미군 네. 같으면 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군은 뭐 미군도 못 건질 거래요.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건지면 우리가 건질 겁니다. 네. 어제 있었던 김정은 외신 여사 그리고 어제 있었던 한 초계기에서 있었던 억천증과 없는 실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